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초록여행으로 아들과 여행했던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천혜의 자연이 아름다운 부안으로 갔습니다. 초록여행이란 장애인과 가족, 친구가 함께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기아 초록여행 프로그램입니다. 5월의 여행자로 뽑혀서 기아 초록여행의 카니발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카니발 11인승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지원하는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초록여행을 예약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부안을 여행하고 감상을 적어 여행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안 마실축제가 열리는 기간에 가서 부안을 잘 여행하고 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명관이가 부안 마실축제가 열리는 매창공원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안이란 캐릭터가 보이고 계십니다. 청개구리 캐릭터가 아주 멋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도 매창공원을 수놓고 있습니다. 매창공원에서 먹고 삼겹살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생삼겹살이 아주 맛있습니다. 부안의 솜씨답게 맛있는 김치찌개도 보입니다. 부안문화원에서 매창 테마관을 관람했습니다. 매창에 대한 많은 정보도 얻었습니다. 매창님은 3대 여류 시인 중에 하나이신 훌륭한 시인이십니다. 매창님의 숨결이 숨쉬는 부안을 더욱 가깝게 느꼈습니다. 부안 마실 축제의 팜프렛도 보고 계십니다. 부안 마실 축제를 마치고 변산 자연휴양림에서 잠을 잤습니다. 변산 자연휴양림을 드론으로 아빠가 찍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자연휴양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변산 자연휴양림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훌륭한 자연휴양림입니다. 자연휴양림의 휴양관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휴양관에서 숙소로 잠을 잤습니다. 숲속의 집도 보고 계십니다. 숲속의 집에서 머무신다면 아름다운 숲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얀 백사장과 아름다운 해안선이 이 아름다운 휴양관을 보고 계십니다. 짙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힐링과 안녕을 기원할 수 있는 훌륭한 휴양관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변산 바다를 보고 계십니다.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해송이 낀 아름다운 해변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바닷가입니다. 바다 너머에 부안의 아름다운 절경도 보고 계십니다. 사계절 어느 곳에 와서도 아름다운 부안의 해안입니다. 산과 바다를 모두 감상하실 수 있는 휴양림입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이 들려주는 자연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드넓은 해안선도 갯벌도 보고 계십니다. 밤에는 별도 가깝게 볼 수 있는 휴양림입니다. 별이 총총 뜬 바닷가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가깝게 보이는 달에게도 많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해안선이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송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 10시에는 예약을 하시면 숲 해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라는 숲 해설은 해설가 선생님이 나와서 아름다운 변산 바다의 숲 해설과 바다를 해설해 주십니다.
6월에 변산은 해당 화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잼버리 공원에도 갔습니다. 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준비하는 부안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2023년 청소년들이 모이는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응원합니다. 생선 구이집에서 맛있는 점심도 먹었습니다. 명관이가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초록 여행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기아 자동차 여러분들에게 많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록 여행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많은 장애인들이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즐거운 여행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